유형편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1번. 자, 일단 그 하기 전에 이제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전체적인 상황은 위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거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절대값 개념입니다.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미분을 해서 가는 거고, 반대쪽으로 갈 때는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이제 적분을 해서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이게 식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속도라는 말 자체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쪽이 거리, 얘가 위치고, 이쪽이 이제 거리, 여기가 시간이 되면, 얘분의 얘가 이제 기울기 구하는 식이지. x분의 y니까, 따라서 이제 미분을 이제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속도를 구하는 식은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스윅선의 점피가 t에서 속도가 얘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를 구할 건데, 그럼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가속도 구하는 식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4가 되겠네. 이때 k일 때, 그럼 t에다 k를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4가 되는데 얘가 0이 된다는 말이지. 따라서 k는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는 말은 위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위치가 0. 그러면 얘가 위치 구하는 식이니까 얘가 지금 y가 x가 y 역할을 하고 있는 거 t가 x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위치 x에 가서 0을 집어넣어야 돼. 따라서 얘는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지금 보면 공통인수 t가 있어서 t로 묶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답이 0초 또는 2초 또는 3초인데 이건 최초의 원점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고 처음으로 원점, 그러니까 출발 후니까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때는 2초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2초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뭘할 거냐면 그때의 가속도를 구할 거니까 저거를 한번 미분하면 얘가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인데 얘가 속도를 구하는 식이고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 구하는 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t는 2에서의 속도가 20이라고 나왔으니까 얘한번더 미분하면 얘가 속도 구하는 식이라고 했지. 미분하면 2t 제곱 플러스 2kt. 얘가 이제 속도 구하는 식인데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k가 되는데 얘가 20이 돼야 돼. 따라서 k는 3. 그럼 이제 t는 2에서 가속도를 구할 거니까 한번더 미분을 하고 한번더 미분을 하면 얘가 속도고 얘가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한번더 미분하면 4t 플러스 2k인데 k가 3이니까 6이 되겠네. 그럼 t가 2일 때 가속도니까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6이니까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지금 얘네들이 둘다 위치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f't와 속도가 같아진다는 말은 f't와 g't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f't를 먼저 쓰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4t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g't는 18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세 번이라는 말은 지금 출발 후에 0 외에 그러니까 0을 제외한 출발 후니까 0을 제외한 양수 쪽에 답이 이 방정식의 양수해가 3개가 되어야 하는 거야. 양수해가 3개. 따라서 이제 근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 이제 k만 남기고 넘어가겠지? 넘어가면 4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t 이렇게 는 k 이렇게 쓰고 난요 방정식의 답을 찾을 거지. 얘가 ft라고 하면 일단 요 그래프, 예, 그래프의 개수, 이 개수를 찾을 때는 그래프로 갖고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고 했지. 이제 해의 개수를 찾을 때는 따라서 이제 f't로 그래프의 모양을 찾아야 되니까 1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6이고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을 건데 4로 나눠버리면 3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9는 0 이렇게.
잘못 썼나? 미분하면 4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4t. 얘는 18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 여기 이걸 잘못 넘겼구나.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4t 제곱이 되었지. 여기가 마이너스 24t 제곱 넘어갔으니까 여기 플러스 36이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4니까 이제 12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12로 나눠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4입니다. 12로 나눠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미분을 할 거니까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하면 여기 48이구나. 48.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왜 이래. 자, 다시. 자, 이제 정리한 식이 얘가 넘어갈 거니까, 넘어가면 여기가 24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4. 따라서 f 프라임 t를 찾으면 12t 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6이 되겠네.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을 거니까 1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인수분해했더니 t-1, t-3. 따라서 지금 f 프라임 t가 양수니까 1, 3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FT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3, 고 나는 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40에서 24를 빼니까 16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7 곱하기 4, 108? 3을 집어넣으면 얘도 108. 그럼 216, 양수가 216이고, 3을 집어넣으면 9 곱하기 24, 4 곱 36, 216. 그래서 0이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얘가 근이 3개가 돼야 되는데, 근이 일단 3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금 문제는 이제 양수 쪽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0,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되겠네. 0, 0이 되겠지. 이제 K의 범위가 일단 T의 범위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 쪽에서 생각하니까 여기 0, 0. 그럼 0, 0이니까 이제 3개가 되려면 근이 3개 되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여기랑 이렇게 3개. 얘기가 K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K는 0하고 16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1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자, 수직선 위에 움직임 전 P에서 T에서 위치가 A일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3차함수니까 이렇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할 텐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얘 그래프를 보면 위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 이게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 또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속도 자체가 f 프라임 t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뭐 구하는 얘기냐면, 극대 극소점의 x 값을 구하는 얘기, 극값의 x 값을 구하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걸 찾아야 되니까, 속도를 구하면 미분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9.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아야 되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되고, 따라서 t-1, t-4가 되니까, 3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속도 그래프가 이제 최고차이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처음에 뒤로 가다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다 앞으로 가다 뒤로 가. 여기가 1초일 때, 이거 3초일 때. 그러면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3초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위치의 변화량을 찾고 있다고. 위치의 변화량.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지금 위치에 관한 식이니까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1, 1 사라지고 마이너스 3. 그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7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4칸이 변화가 되고 있지. 따라서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선 위에 움직인 점 P에서 T축에서 위치가 얘와 같을 때 1초 3초 운동 방향을 바꾸고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얘를 미분하면 F, 얘를 뭐 얘를 FT라고 한다면
F'1과 F'3이 0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그러니까 두번 미분한 걸 2'이라고 합니다.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으란 얘기지. 그때 여기 x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 ft가 답이 9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단 f't를 찾아야 되니까 f't는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p 이렇게 써야 되겠네. 얘가 답이 1하고 3이 돼야 된대. 이거 뭐 1하고 3 집어넣어서 연립방식 풀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답을 쓰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 전개해 버리면 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4t가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따라서 a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6이고 b는 플러스 9가 돼야 되겠네. 그럼 이제 2'을 구하면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거지. 가속도는 6t 플러스 2a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6t 마이너스 12가 될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답은 t가 2초일 때지. 그러면 이제 f2'이 2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t 값이 2란 얘기야. 그럼 그때 위치가 2라는 말은 f2가 이제 2를 여기다 집어넣겠다.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근데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24 플러스 2b. b가 9였지. 18. 이렇게. 더하기 c가 9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가겠네. 따라서 c는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1번. 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P하고 XQ라고 잡았을 때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그럼 일단 출발 후세점 PQM의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횟수를 각각 A, B, C라고 하자. 일단 뭐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걸 찾는 거니까 얘를 XP를 미분해서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점들을 찾는 거지. 6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8.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을 거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따라서 얘는 1초하고 3초에서 위치가 바뀝니다.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지.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첫 번째는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xq를 미분을 하면, 12t 마이너스 18인데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을 거니까 얘는 답이 12분의 18한 개밖에 없지. 얘도 지금 얘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얘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림이 얘가 위로 이렇게 기울게 양수니까 직선을 그리면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지. 따라서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C를 찾아야 되는데 M에 대한 얘기니까 M은 중점이니까 얘랑 얘랑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야 되겠네. 따라서 M에 관한 식은 얘랑 더하면 2이니까 나누기 2하면 T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고 마이너스 6T제곱 나누기 2하면 3T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더하면 0이니까 생략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3 나누기 2하면 2. 얘가 M이야. M의 위치야. 중점 구하는 식으로. 그럼 얘를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인데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아야 되니까 3t로 묶었더니 t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얘가 0 또는 2가 되는데 출발 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만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1개. 따라서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자, 지면으로부터 25m의 높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에 수직으로 쏘아올린 t초 후에 높이를 x라고 하면 높이가 이런 식을 따른데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물체로 위로 올라 쏘았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에 올라가다가 결국 이게 떨어지겠지.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찾고 있는 거야. 결국 이제 뭐 꼭지점에 잡히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얘 꼭지점에 잡히면 2분의 마이너스면 3초 이렇게 답을 써버리면 되는데 뭐 개념상은 한번 미분을 하면 30-10t니까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바뀌는 점.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을. 자, 마찬가지. 높이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란 말은 위치가 0이 되는 걸 얘기, 높이가 0이 되는 걸 얘기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t로 묶어버리면 얘가 t고, 얘는 마이너스 4고. 따라서 0 또는 5가 되는데, 4가 되는데,
나는 이제 처음에 지면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0이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떨어질 때는 4초일 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미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4초일 때 속도니까 여기다 이제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따라서 마이너스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 다음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출발을 해서 A m 퍼 세크로 이제 던지면 티초의 높이가 이렇게 된답니다.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초일 때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야. 따라서 얘를 FT라고 한다면 F 운동방향이 바뀐 시간이 5초니까 F 프라임 O가 0이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F 프라임 T, 뭐 X 프라임이라고 써도 되고, 얘를 하면 얘가 EBT 이렇게 될 텐데, 여기다 이제 F 프라임 O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0B가 0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때 높이가 14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높이는 그냥 여기다 5를 집어넣는 거지. 5를 집어넣으면 15 더하기 5A 플러스 25B가 얘가 140이 된다는 얘기. 넘어가면 125고, 그 다음에 5로 나눠버리면 A 더하기 5B가 5로 나누면 25가 되겠네. 이렇게 연립반지로 풀 거니까 빼버리면 5B가 마이너스 2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니까 A는 50. 그러면 이제 식이 이제 정리가 됐지. 식이 A에다 50을 집어넣을 거고 B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5T, 좀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써보겠습니다. 50T 플러스 15가 되는데, 얘가 60초 이상인 걸 구하래. 얘가 60m 이상, 얘가 높이 구하는 식이니까 얘가 60 이상, 이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2차 부등식에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OT제곱 마이너스 50T,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45, 얘가 0 이하가 되겠지?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 따라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9. 따라서 T는 이제 1초부터 9초까지가 되겠네. 따라서 1초부터 9초 사이니까 8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위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 중 점피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 이게 지금 위치야, 위치. 위치는 얘가 위치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건 여기가 되겠지. 여기. 그래서 그때에 그때 원점을 지나간 순간에 속도와 같은 거. 속도는 그럼 미분한 다음에 B를 집어넣으니까 X 플라임 B를 찾으란 얘기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얘도 위치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위치. 위치에 관한 그래프고. 이제 속력은, T는 1초일 때 속력은 얘는 0이 되는 거야, 0. 얘가 속도가,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속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이제 틀린 표현이고. 속력은 절대값 개념이니까 최소니까 0이니까 얘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얘 속력은 절대값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 절대값 개념이라 양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0초부터 6초까지는 얘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바뀝니다. 2초부터 4초까지는 출발할 때 운동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데, 얘는 밑으로 가는 방향이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 13번. 자, 이제 무슨 유를 구하라는 말은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미분 계수를. 그러면 티초의 고무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지금 티초에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고무줄의 길이가 두 배가 될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고무줄의 길이가 지금 5니까 고무줄의 길이가 10이 됐을 때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10일 때는 그럼 L에다 10을 집어넣어 보면 되지. 10을 집어넣어서 요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2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5는 0, 인수분해 하고 2t, 그 다음에 t, 얘가 5고 얘가 1이고,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네. 따라서 t는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어쨌든 t는 양수 개념이기 때문에 1초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쟤를 미분한 다음에 f 프라임 2를 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키가 1.8m인 사람이 높이가 4m인 가로등에서 바로 출발하여 매초 1.1m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미분 계수. 마찬가지. 자, 얘가 일단 닮음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얘가 4m고 여기가 1.8m야, 사람이.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x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림자 길이를 이거를 이제 요 식으로 써야 돼. 그러면 얘가 1.8 대 1. 얘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쓸 거야. 그러니까 1.8 대,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매초 1.1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여기는 1.1t라고 이렇게 쓸 거야. 1.1t라고. 그럼 이제 x 값을 요거를 바꿔 써야 되는데, 자,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을 이렇게 썼으면 여기도 작은 삼각형 대큰 삼각형을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1.1t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4x가 1.8x 더하기 1.8 곱하기 1.8, 1.1을 하면 1.98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가 넘어가면 2.2x가 1.98t가 되니까 이것도 그냥 요게 그냥 식을 쓰겠습니다. 1.1t 곱하기 1.8이었지. 이렇게 해서 약분되는 게잘 보이지? 따라서 x는 0.9t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제 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말은 얘가 그림자 길이니까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지. 미분하면 0.9인데 얘가 초가 안 나와 있는 이유는 얘는 항상 상수함수 0.9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나와요. 15번. 원점에서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평면에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의 방향으로 매초 1씩 움직이는 점이 P이고, 그 다음에 점 Q는 점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y축의 방향으로 2의 속도로 움직인대. 점 Q는 2의 속도로, 여기는 2t 이렇게. 근데 점 P가 출발한 지 5초 후에 PQ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2초만큼 덜간 거니까 여기는 2t라고 쓴게 아니고 이에 t-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t-2. 얘가 예를 들어 뭐 3초로 움직였으면 1초밖에 안 움직인 거니까. 따라서 이제 PQ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P의 좌표를 지금 이제 t,0이라고 썼는데, 그럼 Q의 좌표는 0,2t-4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PQ의 제곱을 구하면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하면, 그럼 얘만 제곱하면 되겠네. 4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 이렇게. 여기 이제 제곱이니까 루트는 사라지겠습니다. 얘가 식인데, 얘를 ft라고 한다면 나는 5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f 프라임 5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하고, ot 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16이니까 f 프라임 t는 10t 마이너스 16. 그럼 f 프라임 5를 찾을 거니까 5를 집어넣으면 50 빼기 16, 그래서 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씩 늘어날 때 정사각형 넓이의 변화, 그럼 넓이를 구하면 돼.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각 변의 매초 2씩 증가를 하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t가 되겠지. 그럼 이제 넓이는 얘 곱하기 얘, 그럼 1 플러스 2t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도 있어야 되고, 사인 키인각, 사인 키인각이 2분의 루트 3. 2분의 1 ab 사인 키인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넓이.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그래서 전개를 했더니 루트 3t 제곱 플러스 루트 3t 플러스 4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얘가 이제 이제 넓이를 FT라고 한다면 F 프라임 5의 값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F 프라임 T를 먼저 찾고, F 프라임 T는 6 루트 3T 플러스 루트 3. 이제 5를 집어넣어, F 프라임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오, 이게 계산이 왜 이렇죠? 어디를 잘못 썼죠? 5초 후에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환산사였네. 이게 뭐야? 얘를 미분한 거니까 얘가 나가면 이게 3이 아닌데. 2루트 3t지, 그치? 이렇게. 이제 5를 집어넣으니까 5를 집어넣으면 10루트 3 더하기,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10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니까 11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한 모서리 5인 정육면체 각 모서리를 매초 1씩 늘릴 때. 매초 1씩 늘릴 때를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5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이제 부피를 구할 거니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돼야 되니까 5 플러스 t의 세제곱이 돼야 되지, 이렇게. 얘가 부피를 구하는 식을 ft라고 한다면 얘가 5 플러스 t의 세제곱이 512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512는 2의 9제곱이니까 8의 세제곱이 됩니다. 8의 세제곱. 따라서 t가 3초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제 F 프라임 3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T는 합성함수 미분을 하겠습니다. 3X 제곱. 그리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1. 그럼 이게 생략. 그럼 F 프라임 3을 찾을 거니까 3을 집어넣으면, 8의 제곱 64 곱하기 3. 그래서 19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원뿔이 있다. 이렇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원뿔이 있다. 높이는 매 1초 매초 1씩 줄어들고, 그럼 높이가 20-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매초 1씩 늘어나는 거니까 얘는 10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부피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구간을 찾으래.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부피를 FT라고 한다면 F'T가 0인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증가해서 감소를 찾는 거니까 극대점을 찾고 있는 거고, 일단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는 FT를 부피라고 한다면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민넓이는 파이알 제곱. 뭐 파이는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높이. 높이는 20-t. 따라서 여기 뭐 3분의 1 파이는 그냥 앞에 있으면 되고, F'T를 쓰겠습니다. 3분의 1 파이는 그냥 앞에다 쓰면 되고, 얘는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2t 플러스 10. 뒤에 있는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냅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겠네. 여기 공통인수가 t 플러스 10이 공통인수니까 여기를 다시 t 플러스 10으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40 마이너스 2t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이 남겠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30이 되겠네. 마이너스 3을 꺼내버리면 결국 F 프라임 T가 여기 마이너스 3을 꺼내버리면 T-10이 되겠지? 여기 앞에 있는 거랑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될 텐데. 따라서 이제 최고차항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음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음수지, 그지? 얘도 최고차항이 음수잖아, 전기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10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10초 후일 때가 되는 거지. 그때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부피는 여기다 이제 10을 집어넣어야 돼. 10을 집어넣으면 20의 제곱이니까 400. 10을 집어넣으면 10이니까 4000. 그래서 3분의 4000파이가 정답이 됩니다.